들어와 주세요. 배우 류경수, 이효정 두 배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앞서서 이제 영화 인질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얘기하다가 이제 4부로 넘어왔는데 호정 씨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? 저는 네, 저도 똑같이 액션. 선배님, 네, 선배님이랑 마주해서 딱두 명이서 찍는 신이 황정민 씨랑 네, 그런 신들이 가장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요.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잔데 호정 씨는 황정민 씨 키도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러면 좀 불리하지 않았을까요? 저도 상당히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서로 되게 힘 조절을 못해서 약간 제가 죄송하게 한번 쳤어요. 실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테이크를 돌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어요. 아, 그렇게 NG가 또 심하게 쳐서 또 NG는 네. 엄청 많이 너무 죄송했겠어요. 너무 죄송했죠. 맞진 않았어요? 저도 아, 맞고 그럼 네. 맞았으면 뭐 본인도 맞고 예, 뭐 촬영하다 액션을 하다가 보니 네. 황정민 선배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아, 선배님 너무 감사하고요. 죄송했고요. 잘 부탁드릴게요. 아, 이런 거좀 여쭤보세요. 나에게 황정민이란 어때요? 영화 촬영하고 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존재만으로도 긴장할게 하는 존재만으로도 네. 긴장되는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을 좀 어떻게 컨트롤하셨습니까? 호정 씨는 저는 거의 이러면서 했어요. 아 진짜 손이 막 너무 아니 떨려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손을 떨면 어떡해요? 그래서 저 너무 걱정했었어요. 모니터에 그게 보일까봐 손이 떨리는 손게 떨리는 게 그게 다행히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장면은 괜찮고 어디 경수 씨는 나에게 황정민이란 어떻습니까? 사실 뭐 선생님이죠. 길잡이. 네. 그러니까 뭐 아버지까진 안 가요? 아버지보다 연세가 한 7살 정도 어리신데 아버지까진 아니고? 아버지가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예. 네. 너무 감사한 분이죠. 알겠습니다. 네. 네.